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그 MGIT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우철이라고 하고요. 창원에서 드론 사업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MGIT 드론 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재우 교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교육생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배출을 하셨는지? 제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교육생 같은 경우는 약 한 30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원님, 그러면 네. 지금 MGIT는 그 네. 국토부 지정 교육원인가요? 네, 저희 MGIT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부 지정으로 전문 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체 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때 그분이 제가 네. 마스크를 끼고 있다. 그렇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GIT의 CRM 솔루션 사업부 김충만 과장입니다. 혹시 대표님하고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되셨는지? 아, 네. 저는 18년도에 지금 입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 5년 차 네, 같이 그 근무 중이고요. 네, 그 대표님 워낙 또 잘 챙겨주셔가지고 네, 지금 5년째 그 아주 네, 제가 열심히 네, 회사에 못 맞춰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요. 사실 제 대표님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MGIT CRM 솔루션 사업부 이혜인 주임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네. 실기시험을 학생들이 보게 되었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시나요? 사실 안 떨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큰데 저도 조종자 때가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떨릴지 알고 이제 시험 전에는 얼마나 멘붕이 오는지도 아니까 그럴 때 보면 제 조종자 때 생각이 나서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어디로 가시나요? 지금은 이제 사무실로 갈 예정이고요. 오늘 시험 한 거를 좀 보긴 했는데 시험 잘 보신 것 같아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공간은 네. 이제 무엇을 하는 공간이에요? 저희 여기는 MGIT 이제 교육장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네, 실내 교육은 대체로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PC들이 세팅이 다 되어 있고 PC에 그 국가자격증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시뮬레이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공간정보 교육 같은 경우에는 DJI 테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그 DJI 테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뭐 외장 그래픽카드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PC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회사 소개. 네. 여기는 적용정보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구매거래처라든지 네. 그리고 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재무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되게 지원을 해주는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케팅 부서이고요. IMC 마케팅이라고 해서 통합 마케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희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어떤 행사에 대한 모든 기획과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인가요? 여기는 휴게 공간이고요. 과자랑 이것저것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직원들이 휴게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저희 전체 직원들 여기 모여서 위클리데이라고 하는 그 주간의 일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근을 좀 많이 나가셨는데 여기는 이제 기술사업부라고 하는 부서이고요. 기술사업부서에서는 다양한 고객들에게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험소사업부라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좀 자리가 현장에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이 사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고객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드리기도 하고 제안드리기도 하는 부서이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제 교육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적으로는 이제 교육 업무를 하는 부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작업 공간으로도 쓰는 공간인데요. 네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 드론들이 있기도 하고 여기 한번 보시면은 네. 네. 이게 드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DJI 드론인데요. 뭐 M300도 막 몇 대씩 있고 그리고 카메라 센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촬영하는 몇핀 카메라부터 열화상 카메라, 가스루트 탐지 카메라, 뭐 서치라이트 스피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들이 여기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아, 어이구. 보시면 네 사업부서 좋아하시는 코크제로
아, 네, 싱하탄산수. 예. 이런 것들 다 저희 구비를 해놔서 항상 이제 외근 나가실 때 네네. 좀 챙겨서 계속 가시는 편입니다. 아, 그 이거 기체가 네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엄청 오래되고 있네요. 네, 네, 엄청, 아, S로 시작하구나. 네, 엄청 오래된 기체입니다. S로 네. 시작하는 기체고 사실 이 기체로 저도 방제를 직접 했었어요. 아. 이제 뭐 처음부터 뭔가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로 방제도 많이 했었고 지금 암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네네. 암대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르죠. 예. 예, 뭐 방제하다가 많이 부서지기도 아. 하고 그래서 고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추억이 많은 드론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기체하고 비교가. 아, 그렇죠. 그럼 여기 네. 보시면 이 원래 이쪽 라인에서 네. 한쪽만 쓰시다가 지금 이 라인을 다 쓰신다고. 일단은 네. 작게 한 칸을 썼어요. 네네. 근데 이제 좋은 분들이 많이 합류하면서 네. 회사가 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네. 지금은 좀 사무실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라인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얘는 저희 회의 공간이고요. 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아... 네, 손님이 오시면은 네네. 여기서 회의도 하고 이제 네. 프로젝트도 설치가 돼 있어서 회의 공간을 쓰고 있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좀 직원들이 좀 좋아하는 공간인데 점심 먹고 나서 네네. 네, 이렇게 안마도 하고 아... 네, 소파에서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네. 직원들의 어떤 아지트? 아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아, 인테리어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테리어가 좀 한 끗 차이긴 한데 네. 일단은 좀 직원들이 만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면 네. 아무래도 좀 일할 맛이 난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인테리어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드론 매빅3 엔터프라이즈 세미나를 주최하신 MGIT 대표님 이렇게 뵙게 됐는데 이 MGIT의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MGIT는 일단은 경남 창원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회사를 설립한 지는 이제 7년 차 회사입니다. 드론 기업으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산업용 드론이 기준이 되자라는 모토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유통사업 그리고 개발사업 서비스와 교육을 함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이 드론 MGIT의 뜻이 어떻게 되나요? 아, MGIT의 뜻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믿고 가는 IT 회사가 되자라고 해서 그 MG를 믿고 가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을 처음에 배우셨을 때 어떻게 이제 드론 기술을 배우게 되셨는지? 아, 드론을 처음으로 배우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는 다른 분들하고 다 똑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학원으로 찾아갔고요. 그 학원을 통해서 이제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드론 자격증, 지도조종자, 실기평가조종자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니까 이제 일단은 실무적인 것들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드론을 시작한 지가 2016년도인데 그때는 드론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고 많이 배웠던 곳은 DJI 홈페이지 중에 DJI 포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DJI 포럼에 들어가시면은 해외에 그 드론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포럼을 통해서 저는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이렇게 드론 회사를 차리겠다는 목표가 있으셨던 건가요? 초기에는 네. 드론을 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장이 나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네. 시장에서 굉장히 고객분들이 만족을 할 거라는 어떤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기롭게 개발을 도전을 했었고 그 개발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과 창원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TGI 수입사를 네.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에보라든가 샤오미라든가 이런 많은 드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DJI를 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DJI 포럼에서 이어오던 좀 인연이 있었고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DJI라는 회사 자체에 좀 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DJI가 공교롭게도 시장에서 1등이지 않습니까? 1등 기업에서 배우는 것이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1등 기업과 함께 비즈니스를 해나간다면 저희 또한 그들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운영을 하시는 네. 대표로서 조금 이렇게 힘든 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또 이제 즐거운 점이 있다던가. 뭐 힘든 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많은 학문들을 배울 텐데요. 뭐 대학생활을 통해서 혹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많은 학문들을 배우는데 대표가 되기 위한 수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중압감과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즐거운 점은 사실 회사를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나온 회사가 아니고 저희 MGI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자본으로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이제 회사에서 지금은 뭐 수입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직원이 없었고요. 제가 혼자 3만원짜리 왕구드론을 팔고 그런 것들을 수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조금씩 모으면서 성장시킨 회사다 보니까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와 즐거움들이 있었고 항상 좋은 고객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돌이켜보면 한 고객의 사례인데 3만원짜리 드론을 제가 판매를 했었는데 아, 이 친구가 조종을 잘 못하는지 일주일에 3번씩 AS를 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퇴근도 못하고 계속 막 납땜질을 해주고 그렇게 수리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그 시간들이 모두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처음에는 창업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셨나요? 창업비용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뭔가 자본이 많이 없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졸업식 날에 꽃을 팔았습니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 날 그 앞에 가서 꽃을 팔아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특허 비용도 내고 그렇게 출발을 한 회사입니다. 네. 이제 디자인 수입사를 네. 이제 지방에서 하고 계시는데 혹시 다른 수입사와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국내에는 드론 디자인 드론을 수입하는 업체는 한 7군데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분야마다 나뉘어져 있고요. 일반적인 컨슈머 제품, 엔터프라이즈 제품, 그리고 농업용 아그라스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엔터프라이즈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제품이고요. 제가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마 그 수입사 회사의 관계자나 대표님들이 보실 텐데 드론 자격증부터 실기평가 조종자까지 갖고 있는 대표는 저밖에 없을 거다. 제가 정통파다라고 저는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MJT만의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비즈니스를 대하는 자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용역을 통해서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지식을 축적을 하고 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드론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싶은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드론을 잘하고 싶을 때는 저희 MJIT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모토가 드론 잘하고 싶을 때 MJIT라는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MGIT 회사를 찾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 있는 게 MGIT 크루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많이 생소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랑 이렇게 찾아봤을 때 혹시 이 크루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네. 이제 대외적으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직책이나 직급은 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내부 이제 직원들을 어떤 과장 혹은 대리라고 부르기보다는 뭔가 결속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가 하나의 팀원이라는 의미로 MJT 크루라는 이제 네이밍을 저희가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이제 나가는 MJT 크루라는 계정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저희 회사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남 창원이지만 MGI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연락을 주시면은 항상 사람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 오시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으실까요? 없다고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7년차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서 4년차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서 4년차 사이에 굉장히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도 제대로 못 벌었고 돈을 벌면은 투자하기 바빴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차 정도 됐을 때 아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4년차 때까지 저는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돈을 회사에서 받으면서 그 돈을 다시 회사에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람이 결국에는 경험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사업 초기 한 4년 정도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제 저희 크루들과 그리고 저희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이제 무식하게 나가야 되는 미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리고 어떠한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질문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앞으로 드론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드론 시장의 전망은 저는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 중에서도 특히 산업적으로 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그 드론이 산업이 성장하기까지 이제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산업용 드론 쪽으로는 굉장히 밝다. 드론은 좋은 도구, 좋은 툴로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 산업용 하면 아직까지 측량이 되게 머물러 있습니다. 건설 시장에.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저희 회사로 문의를 주시는 것들을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예기치도 못한 고객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게임 회사에서 연락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에너지 회사에서 연락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해외 현장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연락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드론 시장 전망은 굉장히 많이 밝고 아직 우리가 제대로 조명받고 있지 못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한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와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지금 7년차 드론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셔서 네. 이제 7년차에 드론 회사가 되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드론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 네. 사실 이 마지막 질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거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드론을 7년을 한 건 맞지만 아직 사회생활을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히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쉽게 얻는 것은 쉽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암흑기를 거쳐서 이제 조금씩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는데 드론을 시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그 시간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산업이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빛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회사 그리고 혹은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드론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가다가 많이 막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산업에 있으신 분들이 모두 으쌰으쌰하면 분명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드론 산업에서의 위상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 다들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